사화에서 대비는 이마령을 불러 세자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마령을 견제하고 대군들을 내쫓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비였기 때문에 그녀의 진심이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죠. 이마령이 대비를 찾아갔고 대비는 그녀에게 실력으로 선발하니 대군들이 배동조차 되지 못했다며 타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세자에게 병고가 생기면 이제 그 자리를 대군들이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는 그녀였죠. 그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자신을 부른 것이냐 이마령이 묻자 세자의 상태를 묻기 위해 불렀다 말하는 대비였는데요. 세자는 차도가 있는지 묻자 차도가 없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냐고 말하는 이마령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 말하는 대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세자에게 차도가 있길 바라기는 하냐 이마령이 묻자 세자가 발병하기 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말하며 진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마령이 정말 진심이냐 묻자 화를 내며 자신의 진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영의정이 배동으로 인해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대비였죠. 거기에다 세자가 아프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빈궁의 해산일까지 세자가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보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 이마령에게 말한 대비였죠. 그렇게 진심으로 세자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만큼은 대비의 진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세자의 자리를 지켜주려 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리고 그녀가 세자를 지키려는 이유가 영의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대비가 영의정을 찾아가 택현을 관철시켜달라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영의정은 태인 세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다음 세자를 생각하는 건 역모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태인 세자에게 병고가 생긴다며 택현을 관철시켜달라 다시 한번 부탁하는 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영의정이 자신은 무엇을 얻느냐고 묻자 중전의 아버지인 국고자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룹 드라마에서는 중전을 견제하는 대비의 모습과는 달리 의성군의 어머니인 황기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대비의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의성군을 밀어주는 대비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영의정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그녀였죠. 아마도 그녀가 의성군을 밀어주지 않는 이유는 영의정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세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고 그 자리에 의성군이 오르게 된다면 그를 등에 업은 영의정이 활개칠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비가 그의 정치 이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손을 빌렸지만 애초부터 그의 가문을 왕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화 배동 선발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의성군의 생각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복시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역병에 걸린 모든 인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 말하는 의성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의성군을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세자의 배동인 보건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는 대비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보건군을 배동으로 밀어주겠다 태소용에게 말했을 때 태소용은 대비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보건군이 세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대비는 진심으로 세자가 강경한 모습으로 빈궁의 해산일에 나타나기를 바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화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세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지금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녀가 왕의 자리에 자신이 생각한 인물을 올리려는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조선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화부터 대비라는 캐릭터가 완전한 악역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아텍스트예고에서는 세자가 쓰러진 틈을 타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후궁들과 폐세자를 주청하는 대신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대비는 이마령을 도와 세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